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문자의 공지마지.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돌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대학의 위기, 인문학의 위기입니다. 대학의 인문학이 무너지면 대학도 무너진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더 멀어질 것이다. 이러는 것이 화두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장님이신 정태현 박사님이십니다. 정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학이 지금 위기죠. 우리 대학이 지난 산업사회 발전 동안에 너무 취업 중심, 그리고 어떤 인성이나 큰 인간이 되는 교육보다는 기업에 취직하고 또 사회에 취직해서 그저 그냥 밥벌이를 하는 그런 중심의 교육이 됐다고 봅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그 소위 그 인문학의 위기, 대학 위기라고 하는데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을 인문학자로서는 하기는 싫은데 네. 인문학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얼마 전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이제 보셨는데 그렇죠. 동계올림픽 네. 한 어떤 빙상 선수 보니까 허벅지가 네. 장단지가 엄청 이제 두껍더라고요. 두껍죠. 네. 그러니까 인문학은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사회 대학의 예. 기초 체력.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분들은 빨리 달려가지고 바로 메달권에 들어오는 그 마지막 현상만 보는데,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오래 가려면 이제 역시 기초 체력에서 그렇습니다. 한계가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문학은 그 해당 우리 사회에 기초 체력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저 해방 이후에 이제 막 급속한 산업화, 당장 성과주의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초 학문이 있으면 이제 그 이후에 응용 학문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응용 학문에 바로 이제 눈이 갔던 시절이 지난 30, 40년. 한 세대가 이제 지났다면은 이제는,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 경제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잘 나간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멈칫한 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초 체력에 좀 한계가 왔죠. 그렇게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고요. 예. 특히 그 이번에 화제가 됐던 윤성빈 선수 스켈레톤 이 허벅지 둘레가 네. 67cm 그 바로 그게 금메달의 원인이란 얘기죠. 이게 빨리를 하면은 얼마나 그 친구가 저 하체 훈련을 그렇습니다. 힘들게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안 보이는 것, 잠재성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가치 부여를 덜 했던 게 사실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윤성빈 선수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면 자기의 이 기록의 힘은 하체 힘이라고. 하체 힘, 맞습니다. 선진국 얘기를 할 때 그 나라의 그 학문 문화적인 게 특징을 보면은 학부는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학부는 인문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학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뭐 경영학이지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학부를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대학원인데 대학원 과정이죠. 예. 응용학문을 해도 이때 베이스가 굉장히 깔려 있어요. 우리가 뭐 각종 뭐 저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런 뭐 노벨 경제학상 뭐 인문사회 쪽에 해당되는 게 아마 노벨 경제학상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 받으신 분들도 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동경제를 가지고 그 경제학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만든 것 그렇죠. 같은데 맞습니다. 그 인문학의 힘이에요. 인문학의 힘이죠.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경제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르게 비유를 해보면은 인문학은 요즘에 이제 경제 관념을 얘기한다면 길게 보는 장사다. 길게 보는 장사다. 근데 인문학은 바로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교육부도 그러는데 뭐 어떤 인문학 지원 프로젝트 하면은 교육부가 미리 목차를 다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네. 성과를 빼놓기에. 이게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어젠더를 자유롭게 해놓고서 당신들 자유롭게 해보셔야 하고서 맞습니다.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되는데 네. 그런 방향 전환도 역시 그
행정을 하는 분들에게 인문학적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대학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정말 주춧돌이고 또 우리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기초체력인데 기초체력을 무시하고 단순히 손기술, 발기술만 가르치는 그러한 축구선수, 농구선수들이 네. 대스타가 될 수 없듯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벅지가 굵고 기초체력이 강한 선수들이 결국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그렇지.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려면 인문학이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예. 예,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인문학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인문학의 위기는 뭐 꼭 저 일반 사회 탓은 할 수는 없고요. 예. 그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문학자들 탓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출판사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뭐 책을 내자마자 그러면 예. 아주 귀에 못이 박히 듣는 얘기가 잘 팔리는 거예요. 잘 팔리느냐. 대중화. 대중화가 매우 중요한데 학교에서도 강의를 아주 학생들한테 내용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 아니 그냥 재미있는 게 아니고 네. 내용이 있으면서, 내용 있으면서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역시 그 한마디를 쉽게 풀려고 응축된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시적으로 재미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또 처음에 입문하고 쉽게 접근하고 생각하는 방법은 그게 좋은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 높아지면은 네. 재미없거든요. 그렇죠. 생각도 해야 되고. 사실은 저도 인문학자입니다만 양수협정이 힘들어요. 네. 대중화와 아주 그 깊이 있는 것을. 기초적인 네. 그 소양 문학. 그 대학은 재미있고 쉽게 읽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재미없지만 그 사회가 반드시 필요한 기초체력을. 기초체력을 안 보이지만 당장 표는 안 나지만 키워내는 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네.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부터 일반 사회로 그런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게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에서는 학부는 인문학을 가르치고 아까 응용 학문은 대학원에서 하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학제 개편도 돼야 되겠고요. 특히 당장 학제 개편은 못하지만 대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까지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2학년 예, 2학기부터 예,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응용학문 뭐 그래서 이제 대학마다 뭐 이중전공 복수전공을 많이 장려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대부분 응용학문 장려를 하는 건데 조금 발상을 좀 바꿔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요, 각 대학에서 이제 제일 학생들한테 현재도 인기 있는 게 경영학인데, 사실은 경영학 하는 학생들한테 인문학 이중전공을 장려를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커리큘럼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걸 당장 바꾸진 않더라도, 예, 현대 시스템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경영학과에서는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학생들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건 때로 옆에서 권유를 하고 장려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우리 21세기에 지구촌의 패러다임 바꾼 분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뭐 공학, 코딩 같은 공학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그분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는 데서는 명상, 인문학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고 또 우리가 멀리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지영 회장님 같은 우리 한국 경제를 이루신 그 대기업가들도 실은 뭐 어떤 분은 뭐 국민학교 갈 경우는 어떤 분도 뭐 일본에 가서 뭐 유학도 좀 네. 하시고 했지만 결국 그분들이 생활할 때 보면 문학과 예술을 네. 굉장히 사랑하고 결국은 경영이라는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 소양은 문학과 예술이 맞습니다. 토양이 됐을 때 예, 예, 예. 지구촌으로 감동시킬 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 거고 또 우리 경영학계 배우는 응용학문의 학생들도 결국은 인문학을 부전공으로 해가지고 인문학적 소양을 가졌을 때 큰 인물, 큰 기업가 그래야 창조적인, 예, 사고가, 창조적인 사고가 되는 거죠. 그 어렸을 때 훈련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 대학이 지금 인문학을 가르치는 학부가 아무래도 문과대학이 주라고 보는데
우리 교육부나지 각 대학의 재단이랄지 또 대학의 총장님들이 우리 문과대학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문학자들의 그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이공대 방식입니다. 이공 자연 이공대 방식. 이공대는 학문 패러다임이 워낙 틀리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그 연구 성과 계량화가 돼요. 그렇죠. 계량 숫자로 계량화가 될 수 있죠. 인문학 그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대학마다 그 뭐 인문대학 문과대학 그 교수들의 스스로 평가에 의해서 평가 방식을 한번 만들어내보라고 그러세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문학자 보고 전 역사학자입니다만 당신 1년에 논문 3편 쓰셔. 창조적인 논문 3편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보고 1년에 3편 써라 그러면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뭐 대충 써서 몇 수 채워서 내게 됩니다. 건수 예. 아니고. 물론 이제 심사에 논문마다 다 심사를 하니까 그렇죠. 심사에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 요건만 맞추겠죠. 근데 그거는 별로 연구 성과에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인문학은 또 책이 중요한데 근데 역시 인문학자들은 자율에 맡기면 기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국제 대기업들이 세계에서 큰 소리를 치듯이 우리 대학들이 앞으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인문학 정책적인 것하고 좀 바탕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인적 자원이 매우 좋기 때문에 예. 뭐 한 1, 20년 아니면은 예.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셔도 한국의 어느 대학 이거는 예. 알 수 있는 날이 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흔히 말로 이제 국격이라고 그러죠. 국격. 그게 제대로 안정적으로 세팅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문자의 공지마지는 대학의 발전은 곧 나라의 국격이고 바로 대학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 체력인 인문학이 발전해야 된다는 우리 정태현 우리 학장님의 말씀 끝으로 오늘 인문자의 공지마지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